너무 말아요가... 딱 봐도 벌 서고 있는 것 같아요. 엄청 힘들어 자연스럽진 않은 느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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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요. 네. 어렸을 때 저기 봤던 만화 중에 뮬란 네. 보셨나요? 예. 예. 맞아요. 기둥 올라갈 때 저러고 올라가잖아요. 저 이렇게 밧줄 같은 걸로 이렇게 네. 감아서 올라가요. 아 그렇군요. 네. 나도 잣달 때 저렇게 올라갑니다. 굉장히 강한 근력을 갖고 계시군요. 어, 게임이 네. 장난 아니신데요. 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들어왔는데 항성님이 살찐 건가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공룡이 다 있어. 예. 그래가지고 좀 특이한 공룡들을 지금 보여드리는 시간이에요. 네. 어, 일단 사실 간단하게 그 전에 어떤 것들을 소개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이 슬라이드를 준비한 예, 예. 거예요. 공룡의 큰 대표 분류군이 총 7가지예요. 기억하시나요? 혹시? 안 봤습니다. 제가 안 봐봐가지고 7가지요? 네. 교수님들이 도와줄 거잖아요. 네. 네. 용강류. 용강류. 목이 긴. 그다음에 수강류. 수강류. 흔히 이제 육식공룡이라고 얘기하는 애들. 네. 그 날카로운 발톱을 갖고 있는 애들. 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강류. 강류. 조강류. 조강류. 아, 네. 그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게 넓적한 부리를 갖고 있는 네. 애들. 그다음에 뿔공룡. 뿔공룡. 각룡류. 강룡류 가지고. 네, 트리케라톱스 같은 애들. 네. 그다음에 검룡류. 검룡류. 네, 납작한 골판이 등에 이렇게 솟아나는 네. 애들. 스테고사우루스 같은 친구. 네. 그다음에 곡룡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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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할 때 곡룡류. 곡룡류. 그 저기 갑옥공룡.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후두류. 후두류. 아, 후두류. 맞아. 아, 박치기공룡. 예. 사실 일본식 표현이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 견두룡이라고 불러요. 견과류의 견에 어. 머리도 짜. 야, 그러니까 뭔가 괜찮네. 좀, 예. 그래서 예. 그 이게 이렇게 7가지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보여드린 게 이상한 목긴 공룡, 네. 용강류. 그다음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두 번째 무리인 수강류예요. 네. 수강류가 사실은 지지난번 시간부터 해가지고 쭉 하고 있어요. 예. 수강류라는 무리가 진짜 크거든요. 네. 흔히 육식공룡 하면은 이제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모습을 생각을 많이 하세요. 큰 머리, 그 칼 같은 이빨, 세 개의 뭐 앞발가락 혹은 두 개의 앞발가락, 긴 꼬리. 근데 사실 수강류는 되게 지금까지 알려진 공룡 무리 중에서 몸의 형태가 가장 다양해요. 이빨이 없는 친구도 있고, 팔이 짧은 친구도 있고, 팔이 긴 친구도 있고, 깃털이 없는 애들도 있고, 깃털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다 다양해요.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수강류들을 육식공룡이라고 하면은 조금 틀린 내용이긴 해요. 대부분은 잡식이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이빨이 다 퇴화한 수강류 오비랍토로사우루스류를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를 하고 끝났어요. 이야. 기억납니다. 이 첫 번째 슬라이드가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렸던 오비랍토로사우루스류에 속하는 공룡들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티라노사우루스라든지 뭐 알로사우루스 같은 육식공룡이랑은 많이 다르게 생겼죠. 일단 네. 머리가 작고 긴 목을 갖고 있고 꼬리에는 부채 같은 깃털들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네. 오늘날 조류처럼 날개형의 앞다리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빨이 다 터였죠. 부리를 갖고 있는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육식공룡이라고 부르는 애들에 속해 있지만은 이빨이 다 퇴화해가지고 식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잡식성 애들이 여기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희한하게도 진화 과정 중에 이제 이빨이 이렇게 퇴화된 그런 애들도 있고요. 네. 성장 과정 중에 이빨이 빠진 애들도 있어요. 아, 그건 진화가 아니네요. 그건 그냥. 진화가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 친구거든요. 지금 알려져 있는 경우는 이 공룡밖에 없어요. 이 공룡이 지금 중국에서 발견된 리모사우루스라고 하는 공룡이에요. 그래서 생긴 거를 보면은 이전에 제가 소개했던 타조공룡이랑 좀 비슷할 거예요. 근데 사실 얘는 타조공룡류가 아니에요. 이 친구는요. 네. 그 혹시 케라토사우루스라고 아세요? 코에 뿔 달린 둘리처럼 생긴. 그렇게 말하면 뭔가 연상되는 게 있긴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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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그런 그 수강류와 가까운 네. 동물이에요. 그래서 리모사우루스가 보시면 이게 지금 성체예요. 다 자란 공룡은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몸 길이가 2m 안 될 거예요. 어? 작은 공룡이긴 한데 보시면은 앞다리가 굉장히 짧고요. 긴 뒷다리를 갖고 있고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동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빨이 없어요. 각질로 된 부리로 덮여 있는 이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끼를 보면요 좀 다르게 생겼어요. 이게 지금 왼쪽에 있는 게 다 자란 리모사우루스의 머리뼈고요. 오른쪽 밑에 있는 게 새끼. 새끼의 아 그죠 진짜 이빨이 다르네요. 날카로운 이빨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릴 때는 육식성 뭐 작은 도마뱀이라든지 곤충 위주로 먹었다가 크면서 이빨이 슬슬 빠지기 시작해요. 어머 빠지면서 안 나요. 천천히 위턱부터 해가지고 이빨이 조금씩 빠져나가다가 나중에는 이빨이 아예 안 자라고요. 아이고요. 각질에 부리가 자라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서 부리가 생기고요. 그리고 다 자란 개체부터
뱃속에 조그만 돌멩이들이 발견이 돼요. 어? 닭이랑 똑같네? 네, 맞아요, 맞아요. 어, 닭이랑 똑같구나. 어, 식물을 먹다 보니까 네. 식물이 되게 질기거든요. 네. 질긴 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작은 돌멩이들을 삼키는 거예요. 어머. 우리 흔히 얘기하는 닭똥집 네. 근위에 네. 저것들을 저장을 해가지고 분쇄해서 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먹이가 바뀔 뿐만 아니라 이빨도 빠지고 주둥이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참 재밌게도 보통의 공룡들은요 이 정도의 자세한 성장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알기가 어렵긴 해요. 왜냐면은 보통 공룡이 발견되면은 발견돼봤자 대부분은 한 마리씩밖에 발견이 안 돼요. 동물이 강가 주변에서 죽은 다음에 재빨리 태종물에 뒤덮인 다음에 보존이 돼야 되는데 사실 현실에선 그런 일이 일어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그리고 보존되더라도 운이 나빠서 비와 바람이 깎여가지고 아예 훼손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저 조공룡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환경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리무사우루스 개체들을 학자들이 발견을 했고 연구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리무사우루스들이 어디서 발견됐냐면요 되게 좀 희한한 곳에서 발견이 됐는데 저기 기둥 보이시나요 혹시? 네. 저 안에서 발견됐어요. 기둥 안에서요? 기둥 안에서 발견됐어요. 저게 지금 저 기둥 주변을 지금 파낸 거예요. 네. 저게 지금 이거를 포장해 가기 위해서 지금 석고를 발라놓은 건데 네. 주변에 있는 암석은 이제 화산재고요. 네. 화산재 중간중간에 오목한 공간에 진흙이 쌓인 거예요. 채워진 거예요. 저게 뭘까요? 여러분에게 진흙? 맞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싱크홀? 어, 비슷해요. 싱크홀까지는 아니고요. 맞춘 분이 있네요. 발자국이에요. 와... 근데 저게 지금 발자국이에요. 공룡 발이 푹 들어갔다가 나온 아, 곳이에요. 진흙에? 그러니까는 물을 머금은 화산재에서 공룡이 지나간 거예요. 아. 지나가서 움푹 패인 곳에 거기에 진흙이 채워진 거예요. 아. 저 속에서 발견됐어요. 리무사우루스들이. 여러 마리가. 에? 네. 저거 말고도 많아요. 물을 머금은 화산재 위로 걸어간 거대한 목긴 공룡이 남긴 발자국들이에요. 네. 그래서 목긴 공룡 그냥 지나간 거겠죠. 밟고 지나가고 그 주변에 살았던 조그만 공룡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지나가다가 빠진 거예요. 싱크홀. 빠져서 죽은 거죠. 익사한 거예요. 어머. 네. 싱크홀이죠 말 그대로. 걸어보다가? 자연재해죠. 그러니까 자연재해죠. 그러니까 공룡이 만든 자연재해죠. 그 아까 라나 교수님이 네. 어린애랑 성체랑 많이 다른데 걔가 같은 종인지 어떻게 아냐고. 아.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왜냐면은 네. 제가 그 보여드린 두개골은 제일 작은 개체랑 큰 개체만 보여드렸는데 예. 그 사이를 이어주는 나이대의 개체들이 또 많이 발견이 됐어요. 다 있구나. 다 있어요. 이게 저렇게 딱 두 개를 보면 너무 다른 종 같은데 네. 이 사이가 다 채워지면은 연결이 되는군요. 연결이 돼요. 그리고 또 공룡의 나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또 있거든요. 예. 다리뼈라든지 이런 데를 얇게 썰어서 현미경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네. 나무의 나이대처럼 성장선들이 있어요. 그거를 세면은 그 동물이 몇 살에 죽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게 다 자란 공룡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얘네들이 빨리 자라요. 성장선과 성장선 사이에 간격이 커요. 근데 다 자란 동물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자랄 게 없잖아요. 성장선들이 촘촘히 쌓이거든요. 네. 거의 안 보이거든요. 그런 구조가 나오면은 골격학적으로 성장한 개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다 자랐다. 그래서 아까 그 큰 기둥 안에 여러 마리 공룡들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리무사우루스만 발견된 게 아니라 티라노사우루스의 조상뻘에 해당되는 공룡인 구안롱이라고 하는 공룡인데 그 공룡 저 안에서 빠진 채로 발견이 됐고요. 구안롱이요? 구안롱. 한자로 하면 왕관을 쓴 용이라는 뜻에서 구안롱이에요. 구안롱. 머리에 이렇게 그 이상한 저기 납작한 벼실 갖고 있어가지고요. 예, 예. 그 진흙 기둥 중에 가장 큰 거는요 공룡이 한 9마리가 나왔고요. 공룡 9마리, 포유류 2마리, 악어 2마리, 그리고 거북이 1마리가 나왔어요. 그냥 막 빠지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그 지역에 사는 동물들이 다 그 안에서 보존이 되는 거예요. 작은 동물들은. 공룡들은 슬픈 얘기지만 학자들은 좋죠. 자세히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겠죠. 그래서 아무튼 저런 식으로 해서 정말 많은 리무사우루스를 발견해가지고 저런 연구를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네. 근데 재밌는 게 이 리무사우루스가 지금은 그렇게 유명한 공룡이 아니에요. 근데 리무사우루스가 처음 보고가 됐을 당시 네. 그러니까 2010년 그쯤에 처음 발견됐을 때는 좀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았던 공룡이에요. 왜요? 왜냐면요 수강류긴 해요. 근데 수강류치고는 되게 특이한 앞발을 갖고 있어가지고 논란이었어요. 학계에서는 좀 이 공룡 때문에 좀 한바탕 난리가 났던 적이 있어요. 왼쪽 앞발을 위에서 바라본 거예요. 네. 보시면은 제일 왼쪽에 있는 게 딜로퍼사우루스인데 여기서 제일 원시적인 공룡이에요. 보시면은 첫 번째 발가락,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이 있어요. 네 번째 발가락은 거의 지금 퇴화를 했고요. 네. 보시면은 첫 번째 발가락이 제일 두껍고 튼튼하게 생겼어요. 수강류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거든요. 그 다음 옆에 있는 앞발을 보시면 알로사우루스라는 육식공룡인데 네. 저 친구도 보면은 딜로포사우루스와 달리 네 번째 손가락은 아예 퇴화를 했지만은 첫 번째 큰 손가락뼈는 남아있죠. 네. 세 번째는 닭이에요. 아. 닭인데
닭도 수강료죠. 치킨입니다. 네, 치킨입니다. 네. 보시면은 저 첫 번째 발가락이 남아 있어요. 닭발 드시다 보면은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첫 번째 발가락, 두 번째, 세 번째가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거든요. 자, 보통 이제 육식공룡은 진화하면은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이 끝까지 남는다고 그동안 알고 있었어요, 학자들. 예. 근데 리모사우루스 앞발가락을 보니까 어머. 특이한 거예요. 첫 번째 발가락이 아예 없어지고요. 네. 첫 번째 발가락을 지지했던 첫 번째 손바닥 뼈가 약간 남아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남아 있어요. 그죠? 그러네요. 더 재밌는 거는 지금까지 알려졌던 수강류들이랑 되게 다른 앞발을 갖고 있었어요. 네. 또 희한한 거는 이 공룡의 위치였어요. 진화적인 위치였는데 이 공룡의 그런 진화적인 위치를 보면은 알로사우루스라는 공룡이랑 딜로퍼사우루스라는 공룡 사이에 존재했던 공룡이에요. 예. 두 번째, 세 번째가 합쳐져서 날개가 됐다고 그동안 봤었는데 그 중간에 껴있는 공룡은 지금 첫 번째 발가락이 그러게요. 사라졌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다시 뒤따 네. 커져. 네. 뭔가 타임라인이 안 맞는데. 타임라인이 안 맞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뭐 알로사우루스부터 해가지고 조류까지의 남아있는 손가락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게 틀렸다는 네. 내용이니까는 네. 네이처에 나올 만하죠.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학자들끼리 이게 맞냐 틀리냐 가지고 네. 논문이 막 주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너무 네. 가설 세울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생겼을 수도 있고. 아 그죠 그죠. 뭐 마치 뭐 돌고래가 네. 육지로 나왔다가 다시 물로 간 것도 있. 그런 것도 있고 네. 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따지고 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예. 다른 의견을 낸 학자들이 있어요. 분기도가 바뀌어요. 보시면요 닭이 어디로 갔죠? 맨 처음이요. 맨 처음으로 갔죠. 그러니까는 이 분기도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그분들을 밴드라고 불러요. 밴드라고 부르는데 약자예요. 그러니까는 네. 새는 공룡 안에 포함이 돼요. 네. 새는 그렇죠. 공룡이에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새는 공룡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몇몇 분들이 계세요. Birds are not dinosaurs. 새는 공룡이 아니다. 줄여서 밴드예요. 밴드. 대부분 돌아가시긴 했어요. 오늘. 예, 근데 예. 이제 몇 명 안 남긴 했는데 네. 그분들은 이제 이 주장을 환영한 거예요. 조류는요. 배아 발생 과정을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배아 발생 과정에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조류는 애초에 수강류 라인이 아니네. 라고 이분들 해석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조류가 아예 공룡 밖으로 나와 있죠. 아~ 공룡과 훨씬 이전에 따로 분기를 해서 네, 다른 줄기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머지 수강류들은 손가락이 나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남았다라고 이분들은 주장을 했고 이 발견을 엄청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약간 리모사우루스라는 거를 들어본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면 네. 이거 거의 정리가 됐어요. 아~ 네, 정리가 됐습니다. 다시 원상복귀 됐어요. 네, 새는 다시 공룡 안으로 들어갔어요. 네. 근데 이제 뭐가 바뀌었냐면은 이전보다 분기도를 제가 좀 약간 복잡하게 만들긴 했는데 네. 원래는 이거보다 훨씬 복잡해요.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분기도를 해봤더니 당연히 새는 공룡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데이터를 조금만 가지고 하면은 문제인 게 진화 과정이 왜곡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기 리모사우루스를 보시면은 리모사우루스랑 관계된 다른 공룡들을 다 생략해버린 거예요. 리모사우루스와 친척인 다른 공룡들을 보잖아요. 하얀색으로 그린 것들이 이제 케라토사우루스라든지 이런 리모사우루스의 친척 관계에 해당되는 공룡들의 앞발이에요. 보시면 똑같이 첫 번째 발가락이 커요. 네. 네. 리모사우루스는 저 무리에서 특이하게도 첫 번째 발가락이 퇴화한 종이었을 뿐인 거예요. 그러네요. 네. 단지. 그런. 단지. 그냥 제가 이상한 놈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수강류의 분기도는 다시 원상복귀 되었어요. 그 뒤로는 리모사우루스를 아마 들을 일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아, 네, 해프닝이었다. 네, 그래서 공룡 매니아들 사이에서도 사실 거의 좀 잊혀진 공룡이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육식 공룡에서 조류가의 진화 관계에 좀 혼동을 준 공룡들이 또 하나 더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 예. 그걸 제가 보여드릴 텐데. 재밌네요, 이거. 판을 흔든 미꾸라지들. 네. 하지만 별거 아니었다. 별거 아니었다. 네. 별거 아니었다. 또 다른 공룡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보통 이제 그 새의 진화를 보면은요. 20세기 초반부터 해가지고 80년대까지 나왔던 가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가설이 뭐냐면은 새의 조상이 나무에 살다가 패러슈팅 혹은 글라이딩을 했던 동물이었다가 그러니까 패러슈팅은 몸의 면적을 넓게 해가지고 떨어지는 예. 동물이고요. 대표적인 게 플라잉 프로그라고 있어요. 날개구리. 아, 예, 날개구리죠. 그러니까 날다람쥐 같이. 그 발바닥에 있는 막을 이용해서 펼쳐가지고 천천히 내려와요. 예. 그럼 막 정말 이렇게 나뭇잎처럼 내려온다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인 개구리보다는 좀 천천히 내려오고 하는 그런 종류가 있고요. 글라이딩, 활공, 날도마뱀이라든지 날뱀도 있어요. 뱀인데 몸을 납작하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활공하는 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날다람쥐. 네. 날다람쥐. 날다람쥐도 있고 나무에 살다가 나무에서 뛰어내리다가 동력비행하는 동물로 나중에 진화를 했을 것이다. 트리다운 가설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80년대 들어와서 나왔던 가설이 뭐냐면은 그라운드업이에요. 바닥에서 이렇게 예, 달리다가 날아가. 날아갔다.
비행기처럼. 예, 이 가설이 나온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요. 70년대, 80년대부터 해가지고 슬슬 이제 작은 60공룡으로부터 새가 진화됐다는 걸 학자들이 이제 슬슬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때였어요. 그 전에는 사실 새가 공룡이 붙었는지 도마뱀이 붙었는지 익룡이 붙었는지 아무도 몰랐던 때여가지고 네. 그냥 가상의 그런 파충류가 나무로 올라갔다가 뛰어내리다가 어느 순간 하늘을 날게 되었다고 봤는데 네. 새로운 학자들이 등장하시면서 그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벨로키랍토르라든지 데이노니쿠스 이런 공룡이 보면은 잘 달리는 공룡들이에요. 민첩하고 재빠르게 달리는 공룡들이랑 치조새랑 조류가 가깝다는 거를 학자들이 알아내면서 새라는 동물이 달리다가 날지 않았을까? 왜냐면 오늘날 살아있는 새들도 보면은 달리다가 이렇게 그런 애들이 있어요. 있으니까. 네. 특히 이제 90년대까지는 그게 서포트가 됐어요. 근데 그러다가 2000년 새천년이 되면서 네. 새로운 공룡이 학계에 보고가 돼요. 걔가 이 논란을 종결시켰나요? 아니요. 아, 그렇군요. 종결시킨 건 아니고요. 그동안 이제 그라운드업 가설이 좀 더 뭔가 말이 되는 거였는데 얘가 발견되면서 트리다운 가설이 지지를 받게 돼요. 그래서 바로 이 동물이에요. 미크로랍토르라고 하는 공룡이에요. 미크로랍토르? 네.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 마이크로랍토르. 작아요. 꼬리가 절반이니까 몸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 근데 보시면은 당연히 공룡이긴 하죠. 그죠? 긴 꼬리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다리, 갈고리형의 발톱, 수강류긴 해요. 근데 보시면은 저렇게 까만 자국들이 나 있어요. 그죠? 예. 네. 깃털 이렇게 보존이 된 자국인데요. 네. 앞다리를 보시면은 긴 깃털들이 나 있어요. 그냥 새 같은데요. 그죠? 이렇게 보니까. 근데 네. 새랑 비슷하긴 해요. 네. 긴 깃털이 앞다리에 있고 긴 깃털은 하늘에 날 때 쓰죠. 네. 근데 긴 깃털이 앞다리만 있는 게 아니라 뒷다리에도 있어요. 뒷다리도 보시면은 네, 있어요. 보존이 돼 있어요. 네. 처음 보고될 때는 날개가 4개 달린 공룡으로 보고가 돼요. 에? 대박이다. 네. 날개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딱 봐도 뭔가 날개가 4개 앞발과 뒷발을 다 뻗어가지고 활공했을 동물처럼 네. 보이죠? 그래서 보건도도 그렇게 나왔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또 그럴싸하네요. 아주 그럴싸하죠. 네. 그럴싸하긴 하는데 요거에 좀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공룡은요. 다리를 잘 못 벌려요. 해부학적인 구조상. 구조적으로. 네, 구조적으로 다리를 네. 못 벌려요. 다리는 항상 밑으로 향해 있고요. 네. 물론 미크로랍토르가 살짝 다리를 벌릴 수 있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다른 동물들과 비교하면은 그렇죠. 다리 진짜 못 벌려요. 못 벌리죠. 공룡을 정의하는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은 고관절 부위가 뻥 뚫려 있다는 거 제가 맞아요. 이거 네. 배웠었어요. 네. 골반이 이렇게 있으면은 구멍이 뻥 뚫려 있고요. 허벅지뼈, 대퇴골의 윗부분이 이렇게 90도로 꺾여서 쏙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은 다리를 벌릴 수가 없어요. 걸려가지고 그렇죠, 뼈가 뼈끼리 부딪혀가지고. 네. 그래서 공룡은 다리를 진짜 잘 못 벌려요. 저런 자세가 잘 안 나와요. 처음에 저걸 복원할 때는 완전 저 미크로랍토르라는 동물이 완전 찌부가 돼서 나와요. 파산제에 짜부가 돼가지고 눌린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어떤 팀은 납작한 상태로 그대로 짜맞춰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골반도 다 눌려있고 하다 보니까는 다리 벌리는 게 가능하겠죠. 근데 실제로는 저런 자세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복원도를 바꿔야겠죠. 그러면은 뒷다리가 어떤 용도로는 쓰였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용도였을까? 다리를 못 벌리니까 그러면은 깃털이라도 옆으로 뻗게끔 하자라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돼요. 예.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보건도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은 지금 미크로랍토르가 다리를 벌리고 있진 않아요. 네. 다리를 이렇게 오므리고 있는데 뒷발에 달려있는 길쭉한 깃털이 옆으로 뻗어 있어요. 그래서 복엽기 아시죠? 날개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포개져가지고 나는. 포개져서 네. 겹쳐서.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날개를 포개가지고 보조잉. 네. 활공을 했을 것이다 라고 어떤 학자들이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보건도예요 저게 지금. 그거 복엽기도 하나 있죠. 네. 그냥 새 같네요 좀. 근데 이것도 사실은 자연스럽지 못한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자연스럽지 네. 못한 느낌이네. 네. 근데 미크로랍토르라는 공룡이 정말 많이 발견됐어요. 100마리 이상 발견됐어요. 야! 그래서 그 하나 정도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찍혀 있고 뭐 네. 옆으로 뻗어 있는 깃털 흔적이 날 뽑다 한데 그렇게 찍힌 게 하나도 없어요. 어머.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럴싸한 그런 가설이긴 하지만은 저렇게 보존되는 화석이 100마리 중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보건다고 또 바뀌어야겠죠. 네. 그래서 바뀌게 됐어요. 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뀌었어요. 어머. 깃털이 뒤로 향해 있어요. 아시다? 이게 좀 현실적이다. 네. 예, 네, 이게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약간 나팔바지 입은 것처럼 생기긴 했는데 처음에는 저렇게 하면은 분명히 잘 못 걸었을 것이다. 근데 요즘은 잘 걸어 댕겼을 걸로 좀 보고 있어요. 왜냐면 저 공룡의 발자국도 나왔는데 깃털을 좀 약간 살짝 들거나 접어가지고 아마 잘 걸었을 걸로 좀 보고 있어요. 근데 또 저런 생물이 있나 저렇게? 오늘날엔 없죠. 네, 물론 이제 비둘기 품종 중에는 있어요. 조류 보면은 조류의 모든 곳이 다 깃털로 덮여 있는 게 아니에요. 다리랑 발을 보잖아요. 비늘로 덮여 있어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게 살짝만 변형해도 그걸 깃털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날 살아있는 조류 중에서도 다리에 이렇게 깃털로 막 덮여 있는 애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부엉이. 부엉이들이 그래요. 그래서 미크로랍토르 같은 경우는 올바른 복원 방법은 저거예요. 색깔이 갑자기 약간 시커매졌죠. 예. 네, 저거는 색깔까지 복원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죠? 색이 어떻게 복원이 돼요? 아, 색이 복원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깃털이 확인 가능한 건가? 아, 예, 맞아요. 다행히도 얘네는 좀 화석이 되게 많죠. 네. 깃털이 보존된 것 중에 보존율이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깃털 화석을 주사전자 현미경이라고 해서 되게 비싼 기계가 있거든요. 네. 그걸로 촬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깃털에 남아있는 멜라노좀이라고 해서 색소를 만드는 그 세포 소기관이 있어요. 그걸 촬영할 수가 있어요. 세포 소기관이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어떤 색소를 만드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날 살아있는 조류도 똑같은 멜라노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야. 그래서 크게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긴 한데 간단한 거는 이제 뭐 소세지처럼 약간 길쭉한 멜라노좀은 검은색을 만들고요. 약간 단팥빵처럼 동글동글한 거는 약간 갈색, 붉은 계열을 만들어요. 그래서 저 공룡 같은 경우는 깃털을 촬영해봤더니 소시지 같은 메라노좀들이 잔뜩 있다는 거를 길게. 알아냈어요. 그래서 저는 까마귀랑 비슷한 색을 띄었다는 거를 학자들이 알아냈죠. 그럼 이제 이 공룡이 처음 발견됐을 때는 트리 다운 가설을 지지를 처음에 했었거든요.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땅을 잘 걸어댕길 수 있는 나팔바지를 입은 공룡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얘가 나무 위에 살았냐 안 살았냐를 가지고 학자들이 증거들을 막 찾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러다가 2011년도에 재미난 논문이 하나 나왔는데요. 이 논문이 쓰여질 당시에는 이 저자들이 색깔이 복원된 미크로랍토르를 학계에 보고되기 전에 지금 복원도가 나온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시커멓지 않죠. 네. 저 미크로랍토르 같은 경우는 배 쪽에 뭐가 발견이 됐냐면은 깃털을 갖고 있는 나무 위에 사는 공룡의 뼈 잔해들이 발견이 됐어요. 나무 위에 사는 깃털 달린 공룡을 잡아먹었다는 거는 얘도 갔다. 올라갔다. 얘도 갔다. 예. 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나무 위에 살았던 공룡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물론 다른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고양이가 올라갈 수도 있잖아. 그렇죠. 네. 그렇긴 한데 고생물학자들은 일단 어떤 화석이 나왔다 하면 스토리를 붙여야 되니까. 네. 그런 식으로 보통 많이 해석을 하기는 해요. 그런 식으로 논문이 나왔어요. 아, 당연히 그 미크로랍토는 나무에 살았겠거니. 그 다음 논문이 나왔는데 뱃속에 또 다른 거를 발견한 거예요. 이번에는 물고기가 발견됐어요. 에? 물고기. 이야. 물고기가 발견됐어요. 다 먹었네요. 이걸 또 주장하신 분은 물고기를 사냥하려면은 하늘을 날면서 발로 낚아채야 되잖아요. 네. 네. 지금도 새 중에 그런 애들이 있긴 하잖아요. 많죠. 네. 그래서 굉장한 비행 실력을 갖고 있었고 얘네들이 또 나무에서 살았을 것이다. 어쨌든 새네. 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 동력 비행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굉장히 힘찬 낙이집보다는 약간 조금 어설프긴 하지만은 하늘은 날 수 있었던 공룡으로 좀 보고 있고요. 재밌는 게 보면은 논문에 나오는 사진이랑 보도 자료로 나간 이미지를 가져오는데 미크로랍토는 항상 뉴스 보면은 뭘 먹고 있어요. 여기서 끝날 것 같죠? 또 다른 화석이 발견됐어요. 이번에 또 도마뱀이 발견됐어요. 다 먹었네요, 진짜 다 먹었어요. 도마뱀은 땅바닥을 기어다니니까. 그러니까 얘는 아니다. 얘는 땅 위에서 주로 생활을 했던 동물이었다. 라고 주장을 했었고. 옆에 보시면 또 보도자료로 나간 이미지는 또 적어요. 또 뭐 먹고 있어요. 유일하게 먹방 찍는 공룡의 미크로랍토예요.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어머? 또 하나 더 있어요. 이번엔 포유류 발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은요. 미크로랍토가 땅에서도 살고 나무 위에도 돌아다니고 하는 동물이었을 걸로 그냥 보고 있어요. 이야.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작고 날렵한 거죠. 네. 게다가 또 발자국도 나중에 보고가 됐고요. 이거는 뭐 땅 위에서 생활했고 또 몸의 형태라는 거 보면 분명히 나무 위는 올랐을 것 같고. 저는 저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항상 뭘 먹고 있어요. 저는 항상 뭘 먹고 있습니다. 먹방. 네. 잘 먹네요. 네. 이 미크로랍토르가 처음에 발견됐을 때는 그래 그 새해 진화의 그런 미스테리를 풀어줄 중요한 화석이라고 많이 저기 홍보가 됐었는데 또 지금은 또 그렇지 않아요. 미크로랍토르의 그런 진화적 위치가 새해 집계조 상황도 아니어가지고요. 또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좀 복잡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조류 쪽으로 가는 육식공룡의 계통을 가계도를 그린 거예요. 네. 보시면은 미크로랍토르가 보이시나요? 맨 오른쪽에 있는 게 닭이고요. 아베스가 조류예요. 그 옆에 있는 게 아르케옵테릭스가 시조새. 얘네들을 묶는 게 아비알레라는 그룹인데 걔네가 조익류예요. 새의 날개를 갖고 있는 애들. 네. 조익류. 근데 미크로랍토르 어디 있냐면은 딴 데가 있어요. 네. 그 벨로키랍토르, 데이노니쿠스 같이 가 있어요. 네. 미크로랍토르가. 미크로랍토르는 사실은 드로마이오사우루스류에 해당되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는 흔히 랩터류라고 하는 공룡이고요. 새보다는 오히려 벨로키랍토르라든지 이런 동물과 더 가까운 동물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기에 좀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 바람에 또 재밌는 해석이 돼요. 보면은 쟤는 분명히 날았어요. 새도 날죠. 예. 시조새도 날 수는 있었어요. 근데 날 수 있는 동물이 지금 완전 다른 가지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보면은 동력 비행이 두 번 진화했을 거라고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쪽은 조류 쪽에서 따로 진화하고 한쪽은 랩터 공룡, 드로마이오사우루스류 쪽에서
동력 비행이 진화했다가 나중에 등장하는 벨로키랍토르라든지 데이노니쿠스는 플라이트레스, 그러니까 못 나는 오늘날의 타조라든지 우리 동네 비둘기라든지 에뮤처럼 나는 능력을 잃은 거예요. 덩치가 커지면서.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걸 또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세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보면 아예 초반에 새 쪽 계통이랑 이 랩터 쪽 계통의 조상벌에 해당되는 동물부터 동력 비행이 가능했다가 저기 데이노니쿠스랑 벨로키랍토르 그리고 트로오돈과는 별개로 비행 능력을 잃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다 뭐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네요. 네. 그 두 가지 아이디어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현재는 뭐가 맞는지를 몰라요. 근데 재밌는 게 잉룡, 박쥐, 동력비행하죠. 근데 얘네들은 다 뭐냐면요. 높은 데 올라갔다가 원래 활공했던 동물인데 나중에 동력비행을 얻게 된 애들이에요. 그러면은 공룡도 당연히 그랬을 것 같죠. 달리기를 잘하는 애들만 잔뜩 있고 나무를 이렇게 기어 올라가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구조고, 왜냐면 나무로 올라가려면 다리를 벌려서 이렇게 그러게요.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나무를 클라이밍 선수분들 보면 이 자세가 다소곳하게 올라갈 수는 없어요. 모인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죠. 하이맨도 그렇게 안 해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분명히 얘네도 나무에는 올라갔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게 된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올라갔을까? 그래서 앞다리를 이용해서 나무를 안으면서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나무늘보? 나무늘보도 이렇게 움직이진 않고요. 너무 힘들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말하여가 딱 봐도 벌 서고 있는 것 같아요. 엄청 힘들어 보여요. 자연스럽진 않은 느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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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요. 네. 어렸을 때 저기 봤던 만화 중에 뮬란 보셨나요? 네. 예. 맞아요. 기둥 올라갈 때 저러고 올라가잖아요. 저거 이렇게 밧줄 같은 걸로 이렇게 감아서 올라가요. 아 그렇군요. 네. 나도 잣딸 때 저렇게 올라갑니다. 굉장히 강한 근력을 갖고 계시군요. 게임이 장난 아니신데요. 네. 그래서 이 논문이 나오고 옆에 있는 저런 전시가 등장하게 돼요. 저게 지금 러시아의 그 모스크바 고생물학 박물관에 저게 데이노니쿠스인데 저런 식으로 데이노니쿠스 전시한 데는 좀 거기밖에 없어요. 전시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얘네가 속해 있는 그룹이 땅에서 생활할 때부터 앞다리에 긴 깃털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저런 식으로 나무를 안으면서 가려면은 깃털이 다 훼손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다 망가지겠죠. 올라갈 때 깃털이 다 망가지고 내려와야 되는데 저기 가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거예요. 앞다리 깃털은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이냐. 그렇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없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없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깃털이 되게 중요한 게 깃털이 조금이라도 훼손이 되면은 그 덩치 큰 새들은 잘 못 날아요. 그러다가 미국 몬태나 주립대학의 한 연구실에서 재미난 걸 발견하게 돼요. 조류의 비행을 연구를 하던 연구실인데 어느 날 보니까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